뭔가 편하고 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오래 만났는데도 결혼 얘기가 나오면 잠깐 멈칫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번 질문은 나랑 결혼할 운명의 짝 이런 상대는 정해져 있나요, 운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할 상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아, 결혼 상대는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 그게 상대는 운명일지. 아닌지. 왜일까요, 제가 그랬어요. 며칠 안 만났는데 뭔가 편하고 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오래 만났는데도 결혼 얘기가 나오면 잠깐 멈칫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혼 상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왜 인연이 계속 인연줄이 있을지는 살아봐야. 딴 거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은 진짜 신점으로 한번 보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결혼 상대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 맞대. 이 사람과 살았을 때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면 실패를 할수 있으니까. 결혼 상대인 건 맞아도 그 사람이랑 그럼 피해갈 수 피해갈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뭘까요? 첫눈에 반한 사람이 내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사람은 진짜 운명일까요? 아니죠. 자기의 이상형을 결혼 상대자로 하기보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초기. 내 이상형 아니야, 죽어도.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기분이 달라. 계속 생각이 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외모는 정말 내 이상형이고.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냥 보면 좋은 거. 희한하게 자꾸 뭐 힘들 때든 좋을 때든 문득 스쳐가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별 사이가 아닌데도. 그런 잘 사람이.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은, 근데 그 사람과 나는 이어질 수가 없는, 정말 좀먼 사람이다. 나만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이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인연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마다 보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는 것 그럼 가능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이어질 수가. 같아요. 아직 제가 이 길을 온지 얼마 안 돼서, 한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봤을 때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한 분은 좀 유명한 운동선수였고, 그리고 여자분은 그냥 일반 평범한,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영안될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좋게 만나고 계세요. 이어주셨네요. 결혼까지는 아직 아닌데, 나이가 어려서. 신기하네요. 저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내 인연은 언제 찾아올까? 내가 진짜 나중에 결혼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도 점을 통해서 언제 오는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나오나요? 근데 100%라는 거는 없고 자기가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옆에 와 있는데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일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가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눈을 뜨고 보면은 보이실 건데, 피디님도.